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본인이란 말을 할 거예요. 네. 어. 이거 전 보기 전에 뭐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 용구TV 거 많이 보시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신기는 다 가지고 태어나요.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, 좀 많은 사람, 정말 많은 사람, 그리고 무당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기가 있다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. 별개의 문제거든요. 이게 있으면 운을 잘 타고 뭐 미신적인 영향을 좀 잘 받는 거예요. 어찌 보면 삼재라고 다 힘든 건 아니잖아요. 나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고요. 이런 건데 본인 자체가 조금 이게 좀 많아요. 어, 근데 이 집안에 있다고 나오는데 집안에. 어, 그러니까 저 같은 비슷한 분 뭐 그 절에 가서 하시거나 교회에 가서 하시거나 뭐 그런 분이 계세요? 그 외할머니가 점을 자주 보러 다니셨다고 들었던 공을 많이 들으셨구나. 근데 좀 그게 이게 피를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조금 안 좋은 장소를 갔다 오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뭐 그런데. 근데 이거를 지금 전보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해 내년 길게 봐서 작년까지가 너무 흔들리는 해라고 나와요. 본인 자체가 내가 뚝심 있게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하고 있어도 계속 내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. 어, 자꾸 집중이 안 돼. 본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꿈,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그리고 뭐 꿈도 많이 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잡꿈들 그 의미가 없더라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자꾸 내가 지금 많이 좀 어찌 보면 너무 과하게 표현하면 구렁텅이로 빠지는 느낌이 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지금 이 기운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올해 내년까지가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한테 좋은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. 나중에 힘든 해예요. 요 3년이 삼재가 아닌데 내가 운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내년에는 조금 일어날 수 있는 해예요. 내년 자체는.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작년이나 올해 너무 많이 다운되어 있으면 내가 너무 거기 젖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일어나기 쉽지가 않게 해서 난 지금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럴 만한 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좀 독한 마음이 좀 있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내년에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문제를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 내년에는 본인이 뭔가 하던 걸 뒤집어 엎는다거나 뭔가 새롭게 막 도전한다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너무 큰 도전을 하지 말라고 나 차라리 하던 거를 계획하던 거를 그냥 밀어 조금씩이라도 밀어붙이어 나오고 새롭게 뭔가 판을 엎지는 말라고 하시거든요. 그리고 본인 자체는 너무 예민한 사람이고 감수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 말로 따지면 예체능 사주예요. 예술계 쪽에서 일하거나 뭐 이런 쪽에서 하셔야 돼. 본인은 그래야지 내가 잘 풀려요. 그게 아니면 그러면 내가 취미로 그런 걸 조금 하신다던가 그래야지 풀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새 걸음만 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. 새롭게. 근데 판을 너무 바꾸지 말래요. 하던 쪽 안에서 뭔가 이 시선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고요. 그리고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너무 지금 엄청 젊잖아요. 네. 어리죠? 어린다는 표현이 맞지. 근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고 나와요. 몸이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그냥 이 정도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면은 불과 몇 년 안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좀 나오거든요. 이 집안에 유전력이 있다는데 그 유전력이라기보다는 제가 할아버지 쪽이 위쪽이 안 좋으신데 제가 위가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위염이나 뭐 위궤양 뭐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? 네, 가지고 있어요. 아 진짜? 이거 네. 관리하셔야 되는데 전기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유전력이 있다고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얘기해 주시니까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. 근데 본인은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예민하지 않고 유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원만 잘 다니면 돼요. 근데 본인 예민하잖아.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다거나 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마음에서 오래 갖고 있으면 이 병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. 본인 같은 사람은. 그래서 이걸 풀 줄 아셔야 돼. 내가 뭐라도 하셔야 돼. 그러니까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산책하는 게 좋다. 산책하고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셔야 돼.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. 근데
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내년에는 내가 뭔가 이제 시작하는 운이고 자리는 잡는 거는 내 후년까지 봐야 되는 거고 큰 이득을 본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천천히 한 발 한 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. 근데 본인이 이게 내가 지금 자꾸 대제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. 그릇이 조금 돼요. 무당이랑 비슷하게. 근데 본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무당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기운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. 너무 힘들 때. 막 꿈도 많이 꾸고 가위도 많이 늘리고 뭔가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내가 이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거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치료받고 뭔가 해결할 방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엄한 데 가서 뭔가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. 그리고 이런 거에 가장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올해까지는 좀 쉬었다 생각하고 내년부터 좀 움직이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지낼 거 아니에요?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요? 전 혼자. 혼자?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?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계속 자취를 했어요. 그래서 나 다른 타지에서 대학 좀 다니다가 자취하고 이제 대구에서 있다가 이제 휴학을 하고 서울로 왔거든요. 그래서 2년째 자취. 아,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요? 학교는 대구에 있었고? 네네. 아, 지금 이 지금 자취한 집에 산 지가 얼마 됐어요? 지금 살고 있는 곳은 3개월? 3개월? 2, 3개월 얼마 안 되셨구나. 2, 3개월 안 돼서.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이 터가 별로 맞지가 않아 본인한테. 이 터가 좀 별로 좋은 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. 이거는 내가 이따 말씀드리겠다고. 그러니까 이건 뭐 돈 드리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마트에서 뭐 사서 하면 마음밖에 안 될 거예요. 그렇게 그러니까 터가 조금 좋지가 않아서 본인이 더 그러는 거예요. 더 그리고. 이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옷을 좀 밝게 입으셔야 돼. 그래야지 내가 더 잘 가져가거든요.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, 진짜. 그래서 조금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성과를 내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일단 내년까지는 천천히 내 입에 풀칠 하면서 뭔가 좀 재밌게 좀 지내도 보고 여유도 좀 있어. 왜냐면 너무 이렇게 돼 있어. 너무 돼 있어서 본인은 이 마음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. 이게 그러니까 좋을 때 너무 좋다가 떨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. 근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데 한번 떨어지면 본인 혼자 못 올라. 혼자서 그냥 아 이게 내가 딱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어차피 내년에는 내가 성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좀 알아보고 시작하고 간을 보는 해야 내년에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일단 뭐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 봐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. 아 제가 사실 제가 원래 서울 올라온 이유가 연기를 하고 싶어서요. 연기를 했었어요. 그냥 막 어떻게 제대로 한 건 아니고요. 그냥 뭐 배우기도 했고 그냥 뭐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데 그냥 딱 가볍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확실히 뭐 서울적으로 오디션도 많고 뭐 기회도 많고 그래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대학교 휴학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. 근데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저희 집이 이제 뭐 어떻게 부모님이 뭘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집도 아니고 그냥 다 100%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.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시작을 못하다가 되게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 올라와서 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안 되더라고요. 진짜 작년부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훨씬 이게 작년에는 되게 뭐라 그러지? 진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작년에는 그냥 화로 올라왔는데 진짜 그냥 쉬었고 아, 네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움직이긴 해요. 예전에는 정말 그냥 알바하고 집
이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래도 근데 뭐 근데 시뭘 올해도 연기 쪽으로는 한건 없어요.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은 루틴이긴 한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제 스스로가 많이 움직이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은 근데 작년보다 마음은 안 좋아요. 왜냐면 작년에는 그냥 집이 일곱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되게 안 힘들었던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 인간관계도 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요즘에 또 그냥 연기도 계속 생각 왜 그런지 끈을 놓지를 못하겠습니까. 미련이 있으니까 제 미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냥 네, 그런 것 때문에 올해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연기하는 거 잘하는 거야. 창작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. 그런 거야. 이런 사주니까. 근데 이건 조금 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. 어차피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이 판이 잘 굴러가지 않는 판이었잖아요. 공연도 별로 없고 뭐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었죠. 그러니까 대부분 다 힘드셨을 거야 그 부분은.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좀 위안 삼고 본인이 위안 삼고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슬슬 하려고 하고 이제 많이 좀 이제 제한이 풀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그 파이 또 다시 흥행이 되게 점점 문화 예술 쪽에 많이 저기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근데 본인은 이렇게 근데 해야 돼 이거를 본인이 못 넣는 건 본인은 그거를 해서 그걸 분출하고 막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. 그게 돈이 별로 적더라도. 내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무당하고 이런 예술하는 사람이 연예인들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. 이렇게 가면 무당이고 이렇게 하면 예술로 빠지는 거예요 진짜. 근데 본인이 그런 기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빨리 풀어야 돼. 그래야지 내가 이 길로 안 갈 수 있는 거고 피해갈 수 있는 100% 해야 될 사람이면 제가 하라고 할 텐데 100%까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굳이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. 내 꿈이 있는데 그걸 내 꿈을 하면 되지. 근데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다운돼 있고 뭐한 게 건강적인 조금 기력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사람 인간관계에도 문제도 조금 있고 심리적인 거죠. 그리고 지금 이 집 이사한 곳에 조금 내 기운이 조금 그러니까 집에서 쉬면은 푹 쉬고 기운을 내가 받아서 나가서 써야 되는 건데 이 집에서 내 기운을 받는 게 없어요. 잠을 자주 자도 졸리고 계속 피곤해 계속 깔아앉을 거란 말이에요. 이 집 자체가 그런 집이다 보니까 원래 가장 좋은 건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거는 너무 힘든 얘기고 계약기간 남아있을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뭔가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.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내년에는 뭔가 막 한다기보다 차근차근 한번 해봐요.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왜냐면 본인이 이제 지금 24밖에 안 됐단 말이야. 근데 본인은 26에서 27살에 뭔가 기회가 들어와요.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죠.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때 들어오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이 기회가 이만큼만 들어오는 거고 내가 그때를 준비해서 뭔가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면 이 기회가 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져가면 더 많이 가는 가져갈 수 있겠죠. 그래서 계속 본인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. 직업을 해야 돼. 그러니까 국영수 이런 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 계속. 근데 연기는 평생 공부하는 거잖아. 평생. 그러니까 되게 잘 찾은 거예요 이 직업적인 거는. 근데 그 외적인 게 지금 문제인 건데 첫 번째가 본인이 절대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. 본인 사주에 인복이 없어요. 사람 복이 없어. 사람 복이.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야. 본인은 본인만 놓고 봐야 돼. 그러니까 외로울 수는 있겠죠. 근데 내가 돈 잘 벌어서 내가 그냥 쓸 수 있을 만큼 써서 케어해주면 돼. 차라리 주변 사람, 내 식구들이나. 근데 그 전까지는 뭐 누굴 도와주고 뭘 돌아오는 게 없다. 마음만 도와주세요. 마음적인 것만 마음적인 마음 좀 쓰고 물질적인 거 절대 쓰지 마시고 그리고 금전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. 금전운 그래도 아침에 잘 모으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근데 지금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. 23부터 이게 22, 25까지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털어내자고 온 거니까 좀 이런 문제점을 좀 알았으니까 좀 털어내서 뭐 이런 사람적인 부분은 좀 안 믿고 가는 친구들은 제외하고 친구들은 말 그대로 무정이니까 그래도 제외하지만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걸 좀 믿거나 뭔가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. 지금 그래도 본인 잘 살라고 잘 가고 있는 거야 지금.
내가 봤을 때가 딱 걸리는 건딱 하나, 이거 집과 건강. 그거 딱두 개만 딱 적이지. 나머지는 그래도 잘 하시고 과도기 같을 거. 그나마 더 나락으로 안 떨어져. 만약에 여기서 내가 판도를 바꾸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 판도를 바꿨어. 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려고요. 뭐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. 상담이 길어졌을 거야. 근데 지금 본인이 잘하고 있잖아. 제가 말씀드린 대로. 그러니까 괜찮은 거거든요.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. 조금 뭔가 좀 책임도 좀 갖고 좀 뭐라 좀 하셔야 될것 같아. 그래야지 확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? 내가 무대에 서는 것도 참잘 맞지만, 뒤에서 이 무대를 구성하고, 어쩌면 연출이죠. 그거랑 아니면 지도자도 잘 맞아요.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. 이것도 되게 잘 맞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요두 개가 더잘 맞을 수도 있어. 왜냐하면 본인이 되게 디테일한 사람이거든. 엄청 깊은 사람이란 말이야. 내가 무대에 서서 하는 거는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깊이가 다르겠지. 근데 연출이나 지도자는 정말 더 깊게 파야 되고 시야도 넓어야 해.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런 거 그렇게도 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연출도 할수 있고 지도자도 좀 배우고,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은 아무리 요즘 뭐 물론 그쪽 시장에서 이름 알리고 얼굴 알리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지만, 그래도 그렇게 조금 하면 유명세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아직 가봐야 될것 같은데, 후반만 돼도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나와요. 금전 벌이하는 거. 그 자리를 좀잘 잡는 거지, 어찌 보면. 궁금하신 거. 궁금하신가요? 제가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쪽이긴 했어요. 요금 쪽이나 요즘 확실히 말 그대로 제가 그냥 붕떠 있는 것만 같아서 작년에도 그렇고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, 근데 그런 것좀 그래도 위로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. 올해 제가 근데 많이 힘들었던 게 인간관계거든요. 근데 되게 저는 솔직히 뭐 어떻게 가족들한테 그런 건 없었고, 그냥 밖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좀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제 예사 제가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상처를 제가 주거나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, 그냥 올해 또 만나게 된 남자가 있는데, 올해? 네, 올해 딱 들어와서 진짜 올해 되자마자 알게 된 사람인데, 그러고 만나게 됐어요. 만나게 됐는데 진짜 이게 좀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.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,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당장 제가 마음이 힘든 게좀 그런 이유이기도 해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. 왜냐면은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꿈도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맞지만, 제 자신이 중요한 거 맞지만, 그래도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일상에 어느 정도 들어온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생각을 안날 수가 없다라고요. 어떤 뭐 사주 이렇게 들어올 때도 그냥 뭐 궁금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혹시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 그냥 그냥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엄청 길게 얘기해준다. 삥 돌았어. 몇 년생이에요? 몇 년생 생각나는 거예요? 그분은 95년생이시고요. 성씨가 뭐예요? 김이에요. 김영 김씨라고 합니다. 여기도 같은 일이에요? 아, 이거 성씨가 이거 뭐라? 95년생 김연기 얼마나? 여기 뭐야? 같은 일이에요? 같은 쪽이 일해요? 이거는 디자인 쪽 하신다고 대학원 졸업하셨고. 올해 만난 거죠? 그럼 1년 안 만난 거네? 네.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궁합 꽝이야. 이거 상극은 아닌데, 아직 이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, 이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서로 만날 시기가 아니었던 거지. 왜냐면 본인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곰 같은 사람 있죠. 덩치가 곰 같은 게 아니라 성향 자체가 크게 흔들림이 없고,
뭔가 좀 그런 사람이죠. 그렇다고 내 주장이 강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거에 흔들림이 무식한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. 그래야지 맞아. 내가 그 사람 보고 내가 버틸 수가 있어. 근데 이 사람은 둘 똑같아. 너무 예민해.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갈 때야. 남자들 갈 때야. 이 사람은 본인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. 내가 뭔가 흔들리고 뭘 내가 붙잡아 줘야 되는데 아니야 잘하고 있어. 영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.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더 힘들게 같이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꽝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잘 공감하고 있겠지.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만나야 돼. 내가 솔직히 이러면 헤어지라고 하는 거 좀 웃긴 거고 뭐. 어떻게 또 다 나랑 맞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. 그냥 만나야 돼. 왜냐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만나보고.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.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다행인 건 상극은 아니라는 거야. 상극만 아니면 돼. 둘이서 한 맞추면 돼. 성격 노력해서 하면은 할 수 있어. 근데 아직 너무 어리고 둘 다. 그리고 만난 세월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건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